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신앙을 생활할 때 많이 쓰죠. 보통 큐티 할 때도 그렇고 경건 생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경건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엊그저께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장신대 채플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채플에 영락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분의 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채플을 인도하시는데 부산에서 한 27년 목회하시고 이제 영락교회로 부임한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벌써 이제 몇 년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장신대 통합측이죠. 거기서 채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학벌도 좋으셔 연대 나오시고 영락교회는 뭐 한경진 목사님이 했던 교회니까 그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개척교회를 못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아쉬운 거는 전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전도 나가는 분들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온 새가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했지만 전도에 관한 것들은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전도하는 부분들은 요즘 많이 못했다. 요즘 많이 못했다. 그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솔직하구나. 여러분 현장 가라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분이 아마 총회 군 선교 쪽에 담당이신지 군목으로 가서 그 군 현장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단어는 물론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지만 그런 오용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자 세울 때 복음 증거할 때 함께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굵직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경건, 이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경건은 사전에도 보면 좋은 잘 숭배하다, 좋은 잘 존경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어떤 신앙생이 깊은 의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인 의미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을 이제 그 생활하는 것 패턴을 이제 경건이라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서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가 빛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적 상태 유지, 뭐 영적 리듬 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통틀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경건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경건 생활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 해야 될 이유. 지금 한 번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다 한 번도라는 부분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이렇게 캠프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영접하신 분이 있는데 저 강화 쪽인데 이번 주에 오셔라.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지역에 캠프하고 만난 그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기존에 당연히 안 다니신 분인데 복음을 받고 참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이번 주 오셔라. 그래서 벌써 이렇게 캠프 통해가 이번 주에도 두 명이 오시기로 하고 장단기로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바울이 네가 어리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리고 에베소는 그 큰 성읍 도시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초라한 교회 같지만 네가 목회자로서의 자질로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영적 비밀을 못 누리면 못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 생활해야 될 이유는 디모데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화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전해 성경은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해놓고 힘듭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디모데 오늘 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현대인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 집중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심오한 진리 속에서 흑암과 재앙과 우리의 창세기 3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디모데서 전서 6장 3절 6절에도 보면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을 말하면 삶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복음 체질된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면 안 하시는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영적 상태 유지한다. 뭐 영적인 리듬을 유지한다. 뭐 삶 집중한다. 이게 다 그 경건 생활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내 개인의 체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창세기 3장과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삼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오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잖아요. 갱신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그걸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통해서 바울에게 너 어리지 않냐? 그리고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현장이 얼마나 살벌하느냐?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해야 될 것이냐? 이를 얘기하면서 경건 생활을 잘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치유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경건 생활이거든요.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24시 해야 되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니 이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복음 체질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이기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에서 많은 말 속에서 거기에 잠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말은 나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다락방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지역이 어떻고 홀로 있는 시간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십절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경건의 비밀을, 경건 생활을 잘하는 나만의 루틴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네 어린 것 때문에, 너 말 때문에, 행실 때문에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기스가지 않도록, 사역은 시큰해놓고 시달리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월요일날 이렇게 강화 이렇게 캠프 갔는데 어떤 이제 젊은 집사님이 이제 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영적으로 약간 힘든 게 왔어요. 뭐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전에는 막 떠들고 그랬는데 한 몇 개월은 이렇게 혼자 집중할 시간을 가진가 봐요. 왜냐하면 막 떠들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시달리면 안 되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분이 이렇게 관계 가지고 왔거든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사역하고 돌아와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실수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떤 체질을 받고, 내가 사역은 잘하는데 어디 부분이 힘들고,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게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12월 달에 태국 캠프 가는데요. 전에는 못 모르고 다닌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다녔는데 지금 엄두 순간 야, 아주 불교 현장에 어떻게 가지? 나이 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 메시지 듣는데 왜 하나님이 집이라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집이니까 아담이 신전이 얼마나 큽니까? 초라하게 보이죠. 흑암이 세지요. 우상이 크지요. 자기 어리지요. 근데 거기는 너 자신도 그렇고 네가 모이는 그 현장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흑암도 우상도 종교도 넘볼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가진 곳이다. 그렇게 와닿으니까 그렇군요. 담대함이 또 생기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로. 그래야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들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을 자를 들을 구원하리라. 더 사역을, 더 한 번 더를. 여러분, 제일 쉬운 게 그게 미션이거든요. 동기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라는 불신자에게. 저는 이번 주에 두 분,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게 교회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경건의 내용은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리면서 그래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디모데전서 3장 힘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그렇지 않도다 하는 이 없도다 하면서 첫 번째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다시금 끊임없이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인간의 근본 문제,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화에 월요일날 이렇게 캠프 하는데 그 지난달에도 한번 만났다고 들어요. 지역 집사님이 다방에서 만났대요. 강화는 다방이 옛날 다방이에요. 아가씨들도 있고요. 근데 아가씨라고 이번 주 월요일날 구경하러 갔더니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인데 근데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연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65년생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강경화로 배가 나왔는지. 여러분, 육신으로 나타내 안 받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성육신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으로부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단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승리하신, 의롭다 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경건의 비밀 속에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당연히 이번 주 말씀도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낮아지신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흑암도 귀신도 영적인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국을,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경건의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의롭다 하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신 그리스도. 교회가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딸이 멕시코 갔거든요. 청년 캠프 계속 붙여주고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지금 들어오고 도착할 때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경유해서 오는가 봐요. 예능아 초콜릿 좀 사가지고 와라.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이 말은 세상에서 검증되시고,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다섯 가지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행전인 전도가 되어지는 검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는, 승천하셔서 재림주 오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날마다 경건 시간에, 묵상 시간에 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나만의 루틴, 나만의 성삼위 하나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축복에 들어간다면, 그럼 어떤 것도, 그 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놓고, 복음 전파를 놓고 정말 우리가 경건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나를 세울 줄 믿습니다. 결론,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정체성,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